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끄덕끄덕.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뱀의 꼬임에 선악과를 아삭아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죽게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줄로 이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죄, 하나님 말씀. 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거예요.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것도 바로 죄예요. 아래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찾아 불법 스티커를 붙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모두 찾았다면 가족 중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후에는 QR코드로 4단원 구호송과 4단원 챈트를 함께 불러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지을 때가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